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CSS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조금은 이쁘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들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한다고 해서 바로 뭐 음영들이 완전히 처리된다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우선은 우리가 스타일십이라는 거, CSS라고 하는 파일 스타일을 적용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태그들이나 어떤 클래스 값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꼭 부트스트랩을 이용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혹시나 만드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이거 선택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는데,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부트스트랩 사용하는 사례를 봐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view 스타일을 스타일을 부트스트랩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한 사례로 수정을 해줘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CSS 이게 스타일에 대한 적용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그러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파일에서 생성됐던 파일 같은 거 CSS 파일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태그들이 있죠. 이게 다 스타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입력하는 부분들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태그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정의를 한 거죠. img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나 rgb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것을 보고 다 해석하려면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각각의 버전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문서들,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버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용을 하시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그 버전들로 교체를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적용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지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적용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지만은 여기 보시면 여백, 아까하고 보면은 얘네들 여백들이 좀 사라져 있죠. 여기 여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건데 여기 여백에 따라서 뭔가 더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적용이 되고 잘 적용이 되긴 되는데 이 부트스트랩은 뭔가 이제 좀 부드러운 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웹 표준화에 따라서 이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변경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 앞에서 작성했던 코드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작용했던 것은 하나 더 만들까요? 잘해요. 그래서 이미지 쓰, 그 다음에 이제 02.html로 만들어서 비교하려고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도 두 개를 그냥 띄울까요? 네, 요거 띄우고, 그 다음에 요걸 띄우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좀 띄워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은 얘는 창 크기에 그 100%에 맞게 적용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부드럽게 나오죠. 오히려 더 부드러움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백을 주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은 변경은 되지만은 뭔가 딱딱 끊기고.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이제 태그들 좀 바꾸면서 이제 적용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을 처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일이 적용하는 것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링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제 태그들을 이렇게 이제 붙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고요. 요 부트스트랩인 CSS 파일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그냥 hrf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이제 요 CSS 파일, 여기에 있는 스타일 정요들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자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상대 경로로 그냥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계속적으로 이게 URL 형식으로 가져서 여러분들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여기를 뭐냐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지에 뭐 섀도우, mv4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 그런 태그들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다큐멘트나 그런 데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트 정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다 태그들을 적당히 다 적용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아직은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JS 파일도 이제 부트스트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또 여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가져왔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뭐 이런 태그들 적용하는 것들이 좀더 복잡해 보이죠. 사실 저도 이렇게 간단한 것들의 CSS 정보들을 적용할 때는 그냥 별로 상관없으니까 여기 안에 이미지 태그만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의 스타일들을 적용할 때는 또 부트스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뭔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도 좀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것도 예,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냐, 안 하냐, 직접 만드냐, 부트스트랙을 사용하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트스트랙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쪽에는 우리가 이제 동적으로, 이게 어떤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앨범처럼 요것들을 이제 클릭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이제 이렇게 확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파일들을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그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